아, 상추들 살아라 이성훈 TV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아, 지금 100일을 넘어가면서 이성훈 TV가 만들어진 지 조금 고가 장난감들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추들이 아, 좀 왜 이렇게 비싼 것만 해요? 아, 입문자 용물도 좀 추천해 주세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아, 그러면은 우리 상훈이 형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비싼 거 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문했던 그 피규어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시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 7, 8년 전부터 모았던 게 바로 키즈로직이라는 제품이에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즈로직 제품들. 네. 아, 마크 1, 마크 2, 마크 3, 마크 4, 마크 5, 마크 6, 마크 7, 마크 42, 마크 43, 마크 44, 마크 45.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마크 17. 마크 38까지.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자, 아이언맨 리전 있고요. 워머신 마크 1 있고요. 워머신 마크 2 있고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있고요. 얘는 뭐 아이언맨, 아이언 패트리어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감은 바뀐 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비스트 킹덤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 에그 어택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또 요거 다음 단계로 간 게 에그 어택 인데 에그어택보다 더 저렴하고 더 싼 거, 더 작은 게 바로 이 키즈로직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보통 열쇠고리, 열쇠고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액션 피규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디테일이 좀 뛰어난 그런 제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큰 제품들 말고 이런 작은 제품들은 개당 한 만원 후반에서 한 2만원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요즘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7, 8년 정도 돼서 약간 변색도 좀 있고 뭐 조금 먼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크 1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요. 불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촛동만큼 들어오죠 지금 촛동만큼. 네. 아,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렇죠? 이등신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뭐 그래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뒤에 연료통도 다 있고요. 뭐 그렇죠, 이렇게. 이게 사실은 수트별 총정리할 때 제가 킹아츠 가지고 한번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크 1,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1에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그 수트예요. 거기서 만들었던 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현대 아이언맨처럼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마크 2죠, 그쵸? 은색. Let's see if this dog can hunt. 이게 이제 제임스 로드 중령이 결국은 아이언맨 2에서 입고 나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크 3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크 2랑 똑같이 생겼지만 색깔을 입혔고 마크 2가 이제 막 어니까 마크 3는 이제 그런 걸 뭐 보완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생놀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4 요거 때 이제 막 팔라듐 중독 한참 이제 막 일어났을 때 했던 마크 4. 마크 3랑 4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조금 자세히 보면 뭐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마크 5죠. 그래도 뭐 있을 거 다 있지요. 네. 이것들도 뭐 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불이 다 들어와요. 아, 좋습니다. 아직까지 건전지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크 6. 마크 6는 이렇게 삼각별의 아크 원자로 아크 리액터가 삼각형이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게 이제 팔라듐 대체 물질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죠? 하워드 스타크가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토니 스타크가 혼자 펼쳐가지고 예, 뭐 그래서 뭐 대체 물질을 개발했던 것들 이게 마크 6고 이 마크 3까지가 딱 아이언맨 1 그리고 마크 4, 5, 6까지가 아이언맨 2에서 나왔고 마크 6랑 요거 마크 7 요 두 개가 이제 어벤져스 1으로 이제 가죠. 어벤져스 1에서 나왔던 네, 후반에 아주 멋진 활약을 했던 뭐 보시다시피 뭐 장갑들이 더 이제 막 화려해지잖아요. 여기서 뭐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마크 8부터 마크 41까지 뚝 띄어져서 없어지고 바로 마크 42가 주인공 위치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언맨 3에서 이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어벤져스 1에서 그 뉴욕 전투를 겪고 그 미사일 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이제 막 후유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입고자 이제 취미 활동으로 막 수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수트들이 마크 8부터 마크 41까지 쭉 나오는데 그게 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있는 것부터 여기 가져온 게 그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은 둘렛 여섯 여덟 대가 있어요. 킹아츠는 요거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제가 그때는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다 오거나 하면은 한번 진짜 1부터 한 45, 6까지 쭉 보여드리는 게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대를 해주시면서 얘는 이제 마크 17 하트브레이커입니다. 요거 하트브레이커. 네. 여기 뭐 가슴 리펄서가 좀 더 크고 파워가 좀 더 뭐 업데이트 됐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마크 20 파이톤이죠. 얘도 뭐 우주형 기체라고는 하는데 예, 나중에 스타부스트가 나오긴 하는데 예, 얘는 뭐 그렇게 되어 있고 마크 21 마이다스 금세 수트인데 얘도 뭐 우주형 기체라고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우주에서 쓴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튼 뭐 불 이런 게 다 들어오고요. 아하 그렇습니다. 요거는 마크 22 핫 로드입니다. 요게 이제 제임스 로드 중령한테 예, 선물로 주려고 이제 뭐 만들었던 요거 워머신 마크2의 이제 모체가 되는 그런 기체인 것 같아요. 불꽃이 이제 손발에 불꽃이 달려있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요게 특징이에요. 워머신들은. 저 여기다가 이제 그 총을, 기관총을 이제 달고 다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요거 마크24 탱크입니다. 뭐 하트브레이커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거대한 여기 건전지가 건전지가 네, 들어왔다 나왔다 하네요. 네. 그리고 얘는 마크 30 블루스트리입니다. 얘가 근접 공격이 뛰어난 실버 센츄리온을 만드는데 프로토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그 프로토타입 블루스트리의 후계자 마크 33 실버 센츄리온입니다. 얘는 아마 아이언맨 3에서 아마 싸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3에서 봤던 것들 좀 특히 좀 튀어나오는 게 얘 좀 싸우는 거 처음에 다 등장할 때 얘가 거의 중심 센터에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 3에서 또 큰 활약을 했던 이고르죠. 마크 38 얘는 예 중장비형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뭐 그런 수트예요. 예, 보여드리면 아 이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딱 요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막 아이언맨 3의 가장 주인공 기체는 바로 얘입니다. 마크 42 황금색 슈트가 특징이고 아이언맨 3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이제 어벤져스 2로 넘어갑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마크 43이 나옵니다. 이 마크 43은 이 마크 42의 그냥 생놀이 버전이에요. 예, 똑같은데 색깔만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얘도 불이 예, 불이 잘 들어오네요. 조금 뒤에 산 것들은 또 조금 불이 좀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이 마크 43이 대망의 헐크랑 싸울 때 마크 44를 탔잖아요. 그 헐크버스터입니다. 아 이거 디테일합니다. 헐크버스터 자 요렇게 헐크버스터 얘도 불 한번 켜보고 싶은데 얘는 불이 어디서 킬까요?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제가 불 켜는 방법을 아 여기 있네. 오호. 안 들어옵니다. 예, 안 들어와요. 자,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새로운 수트를 이제 입게 되는 게 바로 이 마크 45 되겠습니다. 근육 빵빵한 마크 45. 얘가 그래도 제일 최신 기체인데 얘는 특이하게 원래 다 뒤통수에 여기에 이렇게 불을 켜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눌러야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산 것 중에는 최신 기체라고 옆에 이 귀때기를 아, 죄송합니다. 귀를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귀를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11호 버전 마크 46 이 이후로는 제가 검색을 해보지 않아서 여기까지 제가 샀던 것 같고 그리고 요 아이언 리전도 있죠. 아이언 리전 네, 아 좋습니다. 아이언 리전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고 얘도 여기를 눌러주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워머신 마크 1이죠 이게 얘가 이걸 가져가서 여기다가 막 그 해머사에서 막 이것저것 붙인 게 바로 이거예요. 불은 많이 안 들어오네요. 이것저것 막 갖다 뭐 지나가 마누라도 붙이고 무기 이름입니다. 무기 이름. 네, 막 이렇게 붙이고 막 게틀링 건 이런 거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워머신 마크 1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머신 마크 2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얘는 사실 큰 활약은 안 해요. 얘는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고 요거 이제 색깔 입히기 전께 바로 이건 거 같아요. 그죠? 아이언맨 3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3에 나왔던 아이언 패트리어트. 불은 안 들어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얘가 먼저 그 뒤에 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얘는 사실 모르겠어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스킬러 사긴 샀는데 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하우스파티 프로토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얘는 모르겠어요. 혹시 얘 뭔지 아시는 분? 그냥 아이언 패트리어트 생놀이 버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들만 있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이 키즈로직에서 요들만 발표를 하다가 어벤져스 멤버들을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게 처음에 바로 토르입니다. 아 천둥의 토르 갑주 버전이죠.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갖고 이거를 망토도 움직이진 않아요. 다 거의 스태츄예요. 이 토르가 있다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캡틴 아메리카가 또 있어야 되죠. 너 여기다 이거 왜 한 거야?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방패도 딱 달려있고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방패도 잘 되어있고. 자 그리고 비전도 있습니다. 비전. 아 멋있습니다.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여기 마인드스톤 그리고 뒤에 망토도 조금 이렇게 반투명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헐크도 있어요. 헐크 왜 이렇게 많이 샀니 나? 헐크 아 대단합니다. 이거 헐크 월 주십시오 막 화가 나 있는 네, 그런 표정입니다. 근육도 아우 질감 이거 근육 보십시오 여기. 네? 삼두근, 이두근, 이런 거 삼각근. 네. 아우 여기 광배근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빌런도 있어요. 빌런 아이언몽거가 원래 크잖아요 등치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불이 예 뭐 살짝 애매하게 들어옵니다. 예 아니 애매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뭐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뭐 된다는 얘기겠죠. 예 여기 뭐 뒤에 이런 것들 다 잘 디테일하게 어우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한 데다가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놔서 나 이걸 안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그만한 피규어 모으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울트론도 있어요. 와 울트론 대단합니다. 이거 빨간불 들어오구나. 와 멋있죠. 빨간불 들어오고 오 이거 잘 만들었어요.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롭네요. 자 또 여기서 끝이냐. 아 아직도 남았어요. 이게 마크5의 데미지 버전도 있어요. 마크5 데미지 버전 요거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와 이게 데미지 버전 레이싱 경기장에서 많이 상한 뭐 그런 부분들. 여기도 진짜 이렇게 보면 살짝 여기 까졌다 나 까졌다 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크42의 데미지 버전도 있습니다. 마크5랑 마크42랑 굉장히 많이 부서진 것들을 오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마크42 뭐 판넬 탔어. 얘는 아주 뭐 아주 끄슬렀어 끄슬렀어. 와 이제는 없나요? 이제는 끝인데 또 여기서도 끝이 아니고 뭐가 있냐면 아이언맨 1부터 쭉 메카 테스트를 하던 안에 작업실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샀습니다. 요거 베이스랑 더미. 네 요거 뭐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더미. 네. 얘가 막 소화기 뿌리고 막 해주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마크42가 많이 당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시해놓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펼쳐놓으면 그냥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그 홀 오브 암머도 준비를 해봤어요. 그 6분의 1 사이즈의 홀 오브 암머는 6분의 1 사이즈도 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장식장까지 넣으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9분의 1까지는 제가 딱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만 해보자 해서 7대 조금 큰맘 먹고 장만을 했었고 얘들은 사실은 그 홀 오브 암머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부담은 없더라고요. 가격도 뭐 1, 2만 원이면 하나당 사니까 그걸 제가 또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홀 오브 암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크 1부터 하나씩 넣어볼게요. 마크 1 넣고 마크 2 넣고요. 마크 3 들어가고요. 마크 4 또 마크 5 마크 6 마크 7, 마크 17, 마크 20, 마크 21. 오! 미안하다, 하트 브레이커. 마크 22, 마크 24, 마크 30, 마크 33, 마크 42.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한층 더 남았습니다. 마크 43, 마크 45, 워머신 마크 1, 아이언 패트리어트, 워머신 마크 2까지. 자, 어떻습니까? 마크. 네, 홀 오브 아머, 이렇게. 5개씩 4칸 나 얼굴 어떻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우와, 멋있죠? 와, 나도 보고 싶다. 우와, 이렇게 많이 하나 있을 때는 별로 멋이 없어도 작은 거라도 이렇게 20개가 보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용으로 피규어들을 샀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훈의 입문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요게 좀 반응이 좋으면 제가 진짜 초급자용의 피규어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 다음 이제 중급자용의 피규어들까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꼭 고가 장난감들만이 아닌 뭐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뭐 궁금해하는 그런 장난감들도 천천히 다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 그럼 안녕.